자, 여러분들 이제 바로 2탄입니다. 첫 번째로 볼 친구는요, 바로 물범인데요. 물범을 먹이를 주는 시간이 돼가지고 물범에게 먹이를 한번 줘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여기 바로 있어요. 그냥 먹이요? 네. 와, 여러분들 물범을 가까이 가서 한번 먹이를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엽다. 여기 제 사육사분들께서 이제 먹이를 준비하고 계시고요. 아, 사육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먹이는 뭐 주는 거예요? 저희 일단은 애기 거 기준으로 청어 있고요. 그리고 고등어랑 꽁치 주고 있어요. 아, 청어, 고등어, 꽁치. 네, 애기는 애기가 입이 조금 작아가지고 좀 크기 다르게 해가지고 주고 있어요. 아, 애기 물범이 있는 거예요? 네, 애기 물범 지금 앞에 있는 조이라는 친구예요. 아, 이름이 조이예요. 아, 좀 작아 보인다, 진짜. 네. 그리고 색깔도 조금 달라요. 아, 네. 제가 멀리 가 있을게요. 자,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범들은 눈망울이 너무 이뻐가지고. 여기 아이는 좀 큰 아이인가 봐요. 이 친구의 엄마. 아, 진짜요? 아, 요 친구가 엄마라고 하고, 지금 두세 마리가 더 있는데 아기 물범들이 있거든요? 그 친구들은 새끼래요. 얘 친구가 낳은 새끼. 이럴 수가, 너무 슬프다. 저희가 이제 가까이 있으니까 안 오는데, 나가 있으니까는 좀 이렇게 와서 먹으려고 오는 거 보이죠? 아직까지는 사육사님에 대한 그런 신뢰도는 굉장히 높은데, 다른 사람들에 대한 그런 경계심을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아쿠아리움이 오픈한 지 별로 안 됐기 때문에 적응하는 시간도 좀 적은 거죠. 야, 사육사님께서 어, 이렇게. 어, 그래도 나도 줬다. 어, 감사합니다. 일로 와. 슉! 옳자. 어, 감사합니다. 자, 간다. 물범아, 입 벌려라. 청어 들어간다. 옳자. 어, 나 잘 던지네. 코. 코, 나랑 코. 이 눈치 게임 하는 거 봐. 나한테 코. 아하하. 이번에 장갑을 일부러 벗었거든요. 코. 옳지. 아, 이게 장갑 벗으니까 하네. 친구들이 아직 경계심이 저희한테 있습니다. 물범, 여기 친구는 몇 살 정도 된 친구예요? 다양해요. 조이 같은 경우에는 아직 네. 한 살도 안 됐고요. 그리고 아까 같은 다그나 비온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비온은 서른 살이 넘어요. 아, 진짜요? 91년생이에요. 저희 어? 쌍둥이에요. 진짜요? 저랑 한 살 차이네요. 와. 30살고 5살짜리 친구도 있고 7살도 있고 되게 다양해요. 아, 귀여워. 여기저기에서 물범 친구들이 진짜 자유롭게 막 놀다가 이제 먹이 시간이 되는데 이 친구들이 약간 그거죠. 아, 나 먹기 싫어. 아니, 무서워. 약간 이렇게 칭얼대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저희가 와서 그런 것 같습니다. 괜히 미안하네. 어, 저희가 아이들 빨리 먹어야 되니까 뒤로 빠져서 구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지금 보시면은 지금 네 마리가, 다섯 마리가 모였어요. 와, 이럴 수가. 진짜 잘 와서 잘 받아먹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있어가지고 약간 무서웠나 봅니다. 오, 올라온다, 온다, 올라온다, 올라온다. 오! 와, 포동포동해. 지금 보시면은 제 먹이는 걸 앞에서 바로 찍어주시네요. 오, 이제 열린다. 오, 나온다. 오, 엄청 크네. 아, 여러분, 이제 하마를 보려고 들어갑니다. 사육사분께서 이제 하마를 부르면은 이제 가까이 올 건데, 어디 있는지 지금 보이지는 않습니다. 근데 좀 있으면은 이제 아마 올 것 같아요. 오, 와, 진짜 온다. 와. 와. 진짜 크다. 여러분, 이 친구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하마라고 하는데요. 와, 이빨이 장난이 아니네요. 사육사님, 이 친구 이름이 뭐예요? 이 친구는 하식이에요. 2003년생으로 남자 하마입니다. 한 컷이에요. 아, 남자아이예요? 네. 아, 2003년생이라고 합니다. 진짜 큽니다, 여러분. 대박이죠? 당근, 이런 과채류들 간식으로 주고 있어요. 아, 간식이에요? 네.
보통 하루에 몇 킬로 정도 먹나요? 여러 번 나눠서 먹는데 칼로리를 치면 5만 칼로리 정도 하루에 먹습니다. 5만 칼로리. 야, 이게 하마피라서 그런지 제가 목소리를 크게 하기에는 조금 하마 친구도 놀랄 수도 있으니까 접어서 놀라잖아요. 약간 여기 앞에서는 좀 조용히 할 수밖에 없는 약간 그런 느낌이 듭니다. 안에 조금 이빨이 굉장히 많은데 저기 안에도 이빨이 있는 것 같아요. 입속 안에요. 네, 입 안쪽에도 이제 어금니나 이런 치아들이 있고요. 앞쪽에는 이제 통금니나 안니. 신기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저기 안쪽에 이빨이 있어서 그래 꿀떡 삼키는 게 아니라 안쪽에 이빨에서 이제 다 야채나 먹잇감이 눌러지면서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자, 보시면은 이게 반식들이에요. 아, 저렇게 하면 입을 벌린 건가요? 이게 타겟품인데, 네. 타겟품으로 타겟을 외치면 사시기가 여기에 딱 요 부분에 되어집니다. 오, 진짜 아마 가까이서 보니까 털도 굉장히 많네요. 그럼 화식이는 몸무게가 대략 몇 킬로 정도 될까요? 지금 2.1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2.1톤이요? 2,000kg? 네, 2,100kg. 와, 엄청나게 큰 하마를 이제 여러분들 지금 바로 눈앞에서 보시고 계십니다. 하마 같은 경우에는 악어도 자연에서 이렇게 이길 정도로 굉장히 힘이 세고 크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는 굉장히 좀 온순하게 보이네요. 아프리카에서는 실제 서식지에서는 성격도 호전적인 성격이라서 영역에 들어온 악어들도 막 구경을 하는데요. 아무래도 저희가 하식이 영역을 침범하지 않으니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맛있는 거 주니까 또 사육사님을 또 알아보겠어요. 어느 정도 낯선 사람을 구분을 하고 있어요. 아,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하자면, 네. 하마들은 지금 먹이를 이제 과일 같은 거를 많이 주시는데, 네. 혹시 자연에서는 보통 뭐를 먹으면서 살아가려나요? 자연에서는 보통 이제 초식으로 야간에 올라와서 풀들을 많이 먹고요. 하시기도 네. 여기서 아침이랑 그리고 오후에 건초를 먹고 다가 여기 앞쪽에서 과채류도 한번 주고 이렇게 간식도 주고. 아, 그렇구나. 아, 감사합니다. 아, 여러분, 아까 저희가 위에서 간식 줬을 때는 여기서 줬잖아요. 아, 화식이가 저런 식으로 밟고 있네요. 와, 여러분, 와, 일로 오네요. 와, 대박. 여기서 바로 이렇게 볼 줄이야. 엉덩이 봐봐. 좀 웃기지 않아? 발가락이나 똥구멍 웃기지 않아? 나 똥구멍 아까 찍었어. 우와, 오, 진짜 크다. 물속에서 보니까 진짜 재빠른데요, 여러분? 또 곰새 또 올라갔네. 야, 또 간식 먹으러 올라왔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우선 하마도 너무 신기하고 한데 제가 동룡의 후예인 슈비를 드디어 만나러 갑니다. 지금 사육사분께서 슈비를 부른다고 합니다. 우와, 방금 따다다닥 한 게 뭐 하는 거예요? 슈비리 내는 소리인데 원래는 이제 슈비리 구애를 할 때 하는 행동이에요. 근데 네. 보통 이제 구애할 때뿐만이 아니라 저같이 친근한 사육사라든지 기분이 좋을 때 아니면 또 기분이 나쁠 때도 하는 행동입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안쪽에서 들어가서 아마 가까이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이고 귀여워라. 여기서 지금 부활을 시키고 계신데 우선 들어가 보겠습니다. 뭐 들고 가시는 거예요? 메기예요? 네, 오늘은 메기를 한번 잡을 거예요. 근데 보통 슈비는 자연에서 제가 알아본 바로는 막 그런 거 좋아한다더라고요. 폴립이랑 페어 이런 거 좋아한다고 하는데. 제일 좋아하는 먹이 중 하나죠. 근데 기린 같은 경우는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네. 여러 가지 뭐 물고기라든지 메기라든지 다양하게 먹이를 먹이고 있습니다. 아, 이거 사이즈도 큰데 이걸 한 번에 먹어요? 바로 꿀딱 삼키진 않고요. 몇 번 이렇게 부리로 톡톡톡톡 쪼아서 그 다음에 야, 여러분 진짜로 영접하러 갑니다. 바로 앞에서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하네요. 여기 안에 보면 공작새도 있고요. 와, 저기 있다. 저기 한번 불러볼게요. 네. 와, 인사를 합니다, 여러분. 자, 우선 사육사님에게 허락은 받았고 제가 천천히 가서 인사 한번 해봐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니? 안녕하세요. 안 하나요? 아, 친구가 저는 조금 낯을 가리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슈비리 그러면 제일 왕이겠어요, 여기서는. 그렇죠. 슈비를 지금 이길 수 있는 애가 없죠.
예. 아, 근데 슈빌은 저한테 인사를 안 하는데, 근데 슈빌 나이가 어떻게 되죠? 대략 한 10살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어, 저는 30살이 넘었는데, 인사 받기만 한. 슈빌아, 너무 서운해. 와, 근데 진짜 큽니다. 부리도 너무 멋있고,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먹이를 준다고 합니다. 여기 안에 금게도 있고요. 굉장히 다양한 친구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먹는지 안 먹는지는 모르겠는데, 한번 볼게요. 어, 쳐다봤어. 몇 시간을 기도합니다. 아, 여기가 이제 먹이 그릇인 거죠? 예, 맞습니다. 아. 이렇게 두면은 배가 고플 때 와서. 아, 스스로 먹고 하죠? 네, 스스로 먹고 하죠. 또 저기다 부으니까 또 왜 저기 갖다 놨냐고 쳐다보는 것 같은데요? 먹이를 계속 응시하는 부분입니다. 와, 지금 슈빌이 저 쳐다보고 있거든요? 인사하러 오라는 것 같아요. 인사하러 가볼게요. 네, 한번 해보세요. 천천히 가볼게요. 안녕하세요. 왜 인사 받기만 하고 안 해주니? 안녕하세요. 어, 그냥 끄덕인 거예요? 오. 오유오유. 아, 머리를 흔들어야 되네. 왜 나는 안 해줘? 너 몇 살이니, 슈빌아? 아, 진짜 안 해줘요. 마음의 상처를 받았어. 그래, 공룡의 후예잖아요. 진짜 인사 한 번만 받고 싶은데, 마지막 한 번만 해볼게요. 어, 쳐다봤습니다. 안 해줘. 나 상처받았어. 야, 여러분들 지금 보신 것처럼 슈빌 친구가 사람을 알아보는 것 같아요. 그렇죠. 충분히 알아보죠. 아, 진짜 안 하는데 너무 신기합니다. 그래도. 근데 이 친구가 혹시 어디 나라에서 온 친구들일까요? 슈빌은 아프리카 늪지대, 우간다, 부룬디, 탄자니아 이런 늪지대에 사는 친구들이고요. 날씨 있는 새 중에서는 가장 큰 새입니다. 와, 정식 명칭으로는 넓적부리 황새 맞죠? 한글로 하면은 이게 넓적부리 황새인데, 황새라기보다는 우리 펠리컨처럼 사다세목이라는 과에 속하는 그런 새. 아, 사다세목.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수명이 혹시 어느 정도 될까요? 지금 이제 저희 11 나이는 대략 10살 정도 수령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평균 수명은 한 30년 이상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혹시 이 친구가 이름이 있나요? 그죠? 저희가 부르는 이름은 이제 슈빌의 비를 따서 비리라고 불러요, 비를. 아, 그게 딱딱히. 그렇죠. 아, 그거를 제가 한번 이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도전입니다. 이번에는 혼자 들어가서 할 거고요. 슈빌한테 빌 외치고 인사하고 할 거예요. 왜냐면은 좀 예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천천히 갈게요. 여기서 하겠습니다. 오, 해줬어. 왜? 오, 합니다. 오. 야, 이게 방법이 있었구만. 드디어 인사해줬어. 너무 멋있죠? 근데 이 빌 같은 경우에는 암소 구분이 좀 되지는 않는데요. 똑같이 DNA 검사를 해봐야 되고, 1.5에서 2m까지 커지는 친구인데, 이 친구는 좀 작아서 암컷으로 추정 중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가까이서 볼 수 있던 것도 사실 이렇게 협조를 해주셔서 해주신 거고, 이 친구가 지금은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적응을 많이 하고 해가지고, 원래는 저 위에 올라가서 내려오질 않았었대요. 근데 지금은 사람에 대한 좀 친근함이 좀 생겨고, 적응력이 좀 생겨서, 경계심이 풀렸다 이거죠. 그래서 한 건데, 발가락 수는 4개고, 원래 밥 먹을 때는 이제 폴립테루스나 이런 친구들을 사냥할 때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응시를 하다가 잡아먹는다고 합니다. 어, 성공했어요. 하던가요? 네, 어, 너무 잘해주더라고요. 너무 예의 바르더라고요. 아, 사장님, 저 궁금한 게 있습니다. 네. 근데 여기 슈빌 친구가 있는데, 이렇게 사람을 인사를 받아주잖아요. 인사를 하면 인사 뭘까요? 원래는 이제 저 행동을 이제 클래터링이라고 합니다. 부리를 다다다다 하는 부분인데, 네. 말 그대로 이제 달그닥달그닥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저렇게 다 클래터링을 한 후에 슈빌 인사를 하죠. 네. 원래는 구애를 할 때 하는 행동입니다. 원래는. 아, 구애? 네. 유혹할 때? 그렇죠. 네. 이제 구애할 때 뿐만이 아니라 뭐 저같이 친숙한 사육사라든지 이런 반가운 사람들 보면 기뻐서, 좋아서 이렇게 인사를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다른 이유로서는 또 자기가 또 기분이 좀 나쁠 때나 그럴 때 감정 표현으로 하는 수비만의 독특한 그런 표현 방식입니다. 와, 진짜 저는 이렇게 인사를 하는 듯한 행동을 하는 새는 처음 봤는데 슈빌 너무 신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볼 때마다 너무 신기하고 이쁘고 그래.
와 진짜 커요. 날개 피면은 2m가 넘는다고 합니다. 무튼 이렇게 공룡의 후예인, 공룡의 DNA를 아직도 지니고 있는 넓적뿌리 황새 이 친구를 한번 만나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탄과 2탄 아라마루 아쿠아리움에서 이렇게 촬영을 해봤는데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유도 많이 해주세요. 자 그러면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 찾아뵐게요. 안녕. Thank you.